너는 못 먹는 게 뭐니? 아, 레오 자기. 레오도 먹어보고 싶어? 레오의 첫 사과. 오빠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 특이한 거야. 오늘은 방송 키기 전에 뭘 시켜 먹을까 하다가 사과나 닦아 먹으려고. 머리. 근데 머리를 좀 신경 썼지.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. 일찍 일어나서 집에는 쓰레기도 버리고. 여러분 나 사과 잘 깎아. 말도 안 돼. 이거 처음에 이거 칼로 찍는 거 알아? 내가 말했나?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과 4학년인가 5학년부터 사과 깎았다고. 엄마가 신기하다 그랬네. 안 끊고 깎아보려고 노력 중. 점점 귀찮으니까 죽어진다. 영차. 아 무슨 나이가 보이는 거야. 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깎았다니까. 뭐만 하면 나이 진짜 지겨워 정말. 그치 나 사과 잘 깎지. 시집가도 되겠지. 아 내가 사과 깎으면 근육이 아프지. 아, 안 쓰는 근육이어서 그런가 봐. 아 끊어졌다. 운동하고. 어 끊겼어. 지린다 그치. 근데 여기서가 문제. 여기서는 조각 내는 걸 안 배워가지고 그냥 혼자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자. 날짜가 지나니까 맛있다. 거의 사과 죽기 직전이거든? 사랑하기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아니 손님 하이 물결표 어제 이기셨네요. 아 고맙습니다. 사랑하기님 고맙습니다. 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사과로 하트를 만들어드릴게요. 약간 사과 깎는 거 보면 어른 같지 않냐? 맛있네. 이거 샀을 때는 바로 먹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숙이 됐나. 맛있는 사과도 후숙하나요? 그래도 아직 하트 같지가 않네. 조각 사이. 짜잔. 아니 갈대고 이거 뭔가 잘 만들지 않아? 오쉣 안돼 막아놔. 넘어오지 마성. 코코싱 칼은 위험합니다. 코코아 너는 못 먹는 게 뭐니? 레오 자기. 아니야 코코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. 약간 깻잎 같은 그런 느낌이야. 레오도 먹어보고 싶어? 이거 언니가 먹던 건데 셋 잘라줄게. 자. 레오의 첫 사과. 이거 봐 먹지도 않을 거면서 저 자식. 코코가 특이한 거야. 맛있습니까 코코씨? 어쭈 씹어먹을게까지. 아 귀여워. 안 그래도 엊그저께도 사과 까먹는데 고양이가 자꾸 옆에서 코코가 자꾸 얼굴을 들이밀길래 찾아봤거든. 근데 사과는 진짜 많이만 안 주면 괜찮대거든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계속 웃는다. 아 사과 먹는 고양이라니 너무 귀엽다. 맛 없어? 네 지금 먹는. 사람이 먹는 음식 주어도 괜찮나요? 고양이도 먹어도 되는 게 조금은 있어. 낚싯대. 귀여워. 졸기다 졸기. 얘는 항상 뭘 흔들면 손을 본다. 손을 장난감 사줬을 때도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흔들리는 건지 위를 보든. 그리고 코코는 손을 엄청 잘 써. 손을 약간 사람처럼 쓴다 그래야 되나? 레오는 이거 못하거든. 근데 얘는 손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손톱을 딱 빼가지고 손으로 딱 낚아채. 귀여워.
놀아주는 중. 야, 야. 바로 봐서 못하겠어. 코코가 놀아주는 거라고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오늘 저녁이냐고요? 설마요. 좋아하는 과일? 수박, 딸기, 귤라인. 그리고 참외, 체리, 멜론 별로 안 좋아해. 엄청 좋아하지 않아? 멜론을 별로 안 좋아해. 자, 코코씨. 아우, 코코 무거워서 안 밀리. 아, 자. 싱크대 가까우니까 좋네. 싱크대를 안 넘어가도 되겠다.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싱크대가 이게 약간 거실을 향해 있는 싱크대여서. 아, 근데 손을 닦아야겠다. 아, 어차피 가야 되나.